I can only see with you. I'd be better with another, but I always pick you. I try my best to fight, I can't deny it touches diamonds. And you're probably the reason that I'm so messed up too. 안녕하세요, 리스입니다. 오늘도 겟레디 윗미를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놀러가기 전에 찍는 겟레디 윗미입니다. 발음이 왜 이래? 오랜만에 놀러가기 전에 찍는 겟레디 윗미입니다. 오늘도 역시나 술을 마시러 갈 건데요. 그래서 아주 공을 들여서 베이스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쨍한 파란색 옷을 입을 거예요. 그래서 플럼 컬러? 이런 걸로 할까 고민을 하다가 좀 오늘은 뭔가 옅은 느낌을 주고 싶어서 화장이 연한 게 아니라 색감이 옅은 느낌을 주고 싶어서 피치 코랄 컬러로 정했어요. 메이크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기초는 바른 상태고요. 프라이머는 메이크업 포에버. 이게 맨날 메이크업하고 술 먹다가 메이크업을 안 하고 술 먹으니까 진짜 빨갛더라고요. 저는 이 초록색 베이스가 아주 큰 역할을 해준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녹색 계열 베이스 컨실러가 붉은기를 되게 잘 잡아주거든요. 저는 요즘에 피부 결이 조금 안 좋아졌어요. 제가 쓰던 그 키엘 수분 크림이랑 GBH 크림 다 쓰고 다른 제품을 써서 그런지 결이 안 좋아졌는데 타이밍이 그런 건지 잘 맞는 크림들을 안 써서 그런 건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크림 쓸 때는 진짜 결이 좋았는데 그런데 약간 울퉁불퉁한 게 느껴져요. 좀 결이 안 좋은 게 느껴지는 느낌? 입술이 건조해서 립밤 좀 발라줄게요. 프레쉬 워터멜론 립밤입니다. 파운데이션을 발라주기 전에 좀 녹색 컨실러로 피부를 살짝 덮어주고 파운데이션을 발라줄게요. 컨실러는 더샘. 여기 녹색빛 컬러가 같이 있거든요. 제가 맨날 쓰던 아리따움 녹색 컨실러가 어디 갔는지 안 보여가지고 오늘은 이거를 써보겠습니다. 술 마실 때는 주로 약간 이 얼굴 중앙이 많이 빨개지기 때문에 얼굴 중앙에 붉은기만 좀 잡아줘도 훨씬 덜 빨개 보이거든요. 그래서 좀 이렇게 붉어지는 부위들 위주로 좀 녹색 컨실러를 발라줍니다. 파운데이션은 이 입생로랑 올라워 제품을 사용을 해볼게요. 이 스파츌러로 요즘 스파츌러 써본다고 계속 이렇게 연습하듯이 써보고 있는데 아직도 좀 어렵네요. 근데 진짜 확실히 스파츌러를 쓰니까 펴 바르기가 수월한 것 같아요. 이렇게 넓게 도포가 되니까. 좀 매트한 파운데이션은 손가락으로 찍어 바르면 이 손가락으로 찍어 바른 자국이 굳어버릴 때도 있거든요. 이거는 넓게 펴 발라버리니까 그게 좀 덜한 것 같아요. 그리고 확실히 균일하게 바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남은 여분으로 좀 커버가 필요한 부위를 얇게 덧발라줄게요. 오늘 긴 팔 입으면 더울라나? 오늘 저녁 온도가 막 12도, 13도 이 정도거든요. 근데 보통 술 마시면 좀 몸에 온도가 올라가서 추위를 잘 못 느끼잖아요. 더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옷을 파란색 그걸 입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갈등 중입니다. 이렇게 베이스를 해줬고요. 아, 덥다. 더워서 머리 좀 묶어야겠어. 그리고 나서 파우더를 사용해 줄게요. 파우더도 역시나 메이크업 포에버. 파우더는 한 번에 매트하게 덮는 것보다 좀 얇게 발라주면서 그거를 여러 번 반복해서 레이어링 하듯이 유분기를 잡아주면 좀 덜 떠 보이는 것 같아요.
한 번에 유분기를 없애려고 하면 그 유분기에 파우더들이 막 뭉쳐버리기 때문에 굉장히 뜨는 느낌이 들거든요. 네, 약간 레이어링 하듯이 바르면 그게 훨씬 덜하고 뭔가 피부도 건조한 느낌이 좀 덜한 것 같아요. 그리고 눈가에 유분기도 꼼꼼히 잡아줍니다. 왜 이렇게 덥지? 눈썹을 그리기 전에 눈썹을 한번 빗어줄게요. 과연 오늘 피치베리 컬러로 하는 게 맞는 선택일까? 눈썹은 클리오 플럼 컬러로 할까? 약간 딥베리 느낌으로. 눈썹은 대충 이렇게 그려주고 윤곽을 잡아줄게요. 놀러 가는 날에는 역시 윤곽을 진하게 팍팍 잡아주는 맛이 있죠. 얼굴 외곽에 윤곽도 잡아줍니다. 더워. 얼마 전에 민지랑 집에서 옛날 영상들을 TV로 보는데 5만대 Q&A 영상을 봤거든요. 재밌더라고요, 나중에 보니까. 지금은 Q&A 하면은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실까? 뭔가 다시 찍어봐도 재밌을 것 같은데 지금은 아무것도 궁금해하지 않으실 것 같아. 다 아시니까. 뭔가 소통하는 콘텐츠가 있으면 좋을 것 같긴 한데 Q&A 너무 나에 대해 많은 걸 알려드려가지고 더 이상 알려드릴 게 없어. 자, 무슨 색을 할지 고민인데 아직도 제가 이 컬러의 옷을 입을 거거든요. 근데 이게 영상에서 담길진 모르겠는데 실제로 보면 막 쿨한 파랑이 아니라 살짝 청록빛이 도는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코랄 컬러가 잘 어울릴 것 같다고 생각을 했는데 베리 컬러도 잘 어울릴까? 아니야, 오늘은 코랄로 가겠어. 일단 뷰러부터 해줄게요. 응? 코랄 컬러를 사용할 건데요. 이 클리오 프로 아이 팔레트 캔버스 위 봄 햇살 이 제품을 사용을 할게요. 이거 그 원 팔레트 메이크업으로 요청 주셨던 팔레트 중에 하나인데 오늘 메이크업할 컬러에 딱 맞을 것 같아서 가져왔어요. 눈에 코랄감을 그렇게 많이 해주진 않을 거고 블러셔랑 립에 많이 줄 거라서 이 밝은 컬러들로 살짝 색감을 더해줄게요. 약간 은은하게 코랄빛이 돌게끔. 코랄 컬러가 너무 진해지면 좀 촌스러워 보일 수 있고 눈이 부어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수채화로 물들이듯이 자연스럽게. 근데 제 옛날 영상을 보는데 옛날 메이크업을 진짜 진하게 했더라고요, 제가. 무슨 뭐 보라카이에서 놀러가서 메이크업하는 영상 보는데 무슨 쉐딩도 엄청 진하고 그때는 진짜 뭐 메이크업이 이상하더라고요. 이 펄 컬러들로 눈두덩이에 펄감을 주고 이 쉬머한 펄로 하이라이트를 해줄게요. 그리고 여기 있는 음영 컬러를 살짝 덮어서 코랄빛을 살짝 덮어줄게요. 블러셔랑 립에 코랄빛을 많이 줄 거라서 눈에 코랄빛이 너무 느껴지지 않게. 진짜 옛날 메이크업 보는데 무슨 링기걸이 하고 있고 눈도 막 진해가지고 지금이나 비슷한가? 그때 되게 보니까 엄청 진해 보이더라고요, 영상으로 보니까. 그리고 이 쉬머 펄로 하이라이트를 줍니다. 발색이 생각보다 잘 된다, 마음에 들어요. 근데 보이는 거는 약간 핑크빛인데 발리는 건 살짝 골드빛이 도네요. 아이라인은 이 클리오 마룬 브라운 컬러로 아이라인을 그려줄게요. 오늘 속눈썹을 붙일 건데 무슨 속눈썹을 붙여야 될지 모르겠네요.
아, 너무 땀난다. 너무 더워. 갑자기 왜 이렇게 덥지? 이렇게 아이라인을 그려줬고요. 팔레트에서 이 제일 진한 컬러로 아이라인을 블렌딩 해줄게요. 오늘은 좀 뒤트임을 가볼까요? 아이라인을 블렌딩을 해줬고 이 하이라이트 해줬던 섀도우를 눈두덩이 중앙에도 살짝 발라줄게요. 그럼 오늘은 약간 눈밑 쪽에 블러셔를 하고 싶어서 속눈썹을 표현하기 전에 블러셔를 먼저 해줄게요. 이 디어 달리아 프레저 컬러. 약간 차분한 코랄빛이거든요. 코랄 베이지 느낌 정도? 이거를 좀 전체적으로 눈 밑에서부터 이렇게 느낌으로 좀 이런 작은 브러쉬로 눈 밑에 좀 더 가까이 발라줄게요. 이 클리니크 멜론팝 컬러를 좀 이 눈 밑에 무슨 뮤비였더라? 에스파 신곡 뮤비 보는데 윈터가 이렇게 눈 밑에 블러셔를 했는데 그게 너무 예뻐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해보는 건데 이렇게 약간 앞쪽 눈밑이었는데 저는 그게 너무 안 어울려서 저는 이렇게 광대 쪽, 뒤쪽 위주로 색감을 줍니다. 저는 이 앞볼에 블러셔를 하면 여기가 푹 꺼져 보이고 좀 늙어 보이더라고요. 이것도 늙어 보이긴 하지만 속눈썹을 붙여줄 건데 오늘 좀 가닥가닥 포인트 된 느낌을 주고 싶어서 이 톡톡하라 이렇게 생긴 속눈썹을 붙여줄게요. 이게 속눈썹이 좀 단단해서 그냥 가닥 속눈썹보다는 불편하긴 한데 모양은 예쁘거든요. 이거를 붙여줄 거예요. 이렇게 붙여줬어요. 오늘따라 되게 할 말이 없다. 이렇게 속눈썹을 붙였고요. 마스카라는 이 뮤드 픽서를 사용을 해줄게요. 이 픽서가 되게 자연스러운 볼륨감을 주기에도 좋고 고정력도 좋아서 속눈썹 붙일 때 이 제품을 계속 사용하게 되는 것 같아요. 속눈썹 마음에 안 드는데? 더 뜨문뜨문 붙일 걸 그랬어요. 아, 오늘 속눈썹 뭔가 별론데? 이 깜빡 속눈썹 10mm 앞쪽에 짧은 제품들을 중간중간에 붙여서 이어줄게요. 오늘 너무 좀 속눈썹이 이상하게 붙였어. 좀 이렇게 붙이니까 이 떨어져 보이는 부분들이 좀 붙었죠. 이게 제 속눈썹보다 너무 긴 거를 앞쪽에 붙였더니 이렇게 돼가지고 그 부자연스러운 부위들을 중간중간에 심어줘서 부자연스러움을 없애주고 볼륨감을 좀 더해줍니다. 오늘 메이크업은 뭔가 컬러 선정부터 잘못된 것 같아. 내가 원하는 느낌이 하나도 안 나고 있어요. 그래도 열심히 마무리를 해봅니다. 이 팔레트에 글리터 섀도우를 언더에 발라줄게요. 언더 중앙에만. 하고 언더에도 마스카라를 해줍니다. 이렇게 언더 래쉬를 표현을 해줬고 페이크 래쉬를 뒤쪽에 좀 그려줄게요. 너무 길게 그렸네. 원래서 보면 괜찮지 않을까요?
이렇게 하고 이 아이브로우 펜슬로 이 언더에 애교살을 그려줍니다. 그리고 컨실러 펜슬로 이 다크서클 라인을 덮어줘서 애교살이 깔끔해 보일 수 있도록. 제가 다크서클 라인 이렇게 써서 이렇게 애교살 라인이랑 두 갈래로 갈라져서 좀 이상해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 다크서클 라인대로 펜슬을 쓱쓱 그어주면 자연스럽게 커버가 돼서 애교살만 남게 됩니다. 왜 이렇게 눈이 작아 보이지? 이 뒤에 G스트림 라인을 조금 더 그려줄게요. 메이크업은 하면 할수록 진해지는 것 같아. 일단 뭔가 부족해 보일 때는 립을 발라야 돼. 립을 뭘 바를까요? 옷색이랑 봐야겠다. 이 토니모리 워터풀 버터 너티 크림 컬러를 발라볼게요. 이렇게 하고 하이라이터는 아까 팔레트에서 눈 앞머리에 발라줬던 쉬머펄을 사용을 해줄게요. 사실 하이라이터를 꺼내러 가기 귀찮아가지고 여기는 눈밑 블러셔를 해줘서 하이라이터 하면 안 어울릴 것 같아서 그냥 냅둘게요. 눈밑 블러셔를 좀 자연스럽게 오늘도 어김없이 점을 찍어줄 건데 어디다 찍을까요? 오늘은 뭔가 이 눈 밑에 찍고 싶어. 중앙. 이상한가? 저는 일단 메이크업은 이렇게 하고 일단 머리를 하고 옷을 갈아입고 오겠습니다. 저는 옷을 갈아입고 왔습니다. 옷은 이렇게 파란색 오프숄더 니트 같은 거거든요. 약간 이런 오프숄더 니트고 밑에는 플리츠 치마를 입어줬어요. 오늘 코디에 뭔가 포인트를 주고 싶어서 그 리본으로 머리 닦는 거 있잖아요. 하고 싶은데 이거에 맞는 컬러가 없어서 여기에 이렇게 조절하는 끈이 있어요. 근데 이게 길이가 길어서 좀 잘라가지고 써볼까 봐요. 한 이 정도를 잘라볼게요. 잘라도 되나? 잘랐어. 뭐 어떡해. 이미 자른 거. 이거를 왼쪽에 할까? 오른쪽에 할까? 화장실 가서 해올게요. 뭔가 지금 허접하게 되긴 했는데 그래도 뭔가 했으니까 한 거에 의의를 두고. 괜찮지 않아요? 멀리서 보면? 이걸 렌즈를 껴줄 건데 렌즈는 이 프렌치 샤인 헤이즐 컬러. 이거 이 제품 좋아해서 재구매했거든요. 원래 프렌치 골드보다 약간 더 소프트한 느낌? 약간 부드러운 눈을 만들기 좋은 제품이에요. 블루 렌즈를 끼면 뭔가 독특하고 이쁠 것 같긴 한데 그럼 너무 과해서 못 나갈 것 같으니까 이렇게 렌즈까지 껴줬어요. 이 얼굴에 조금 올라온 유분기를 팩트로 눌러줄게요. 보송보송하게. 어쨌든 저는 이렇게 준비를 끝냈습니다. 그러면
저는 준비를 끝냈으니까 나가보도록 할게요. 안녕. I don't wanna be someday my friends will come, but if this